예, 요즘 공항에 가시면 탑승 게이트 주변에서 열심히 비닐을 뜯고 있는 중국 보따리 상들이 많이 눈에 띈다고 합니다. 구입한 면세품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문제는 항공기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출국을 앞둔 중국 보따리 상들이 화장품 분류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주변엔 쓰레기를 담는 커다란 비닐봉투도 놓여 있습니다. 중국 보따리 상들은 더 많은 면세품을 담기 위해 이렇게 공항 한복판에서 재포장 작업을 벌입니다. 이들은 액체류를 밀봉하는 보안봉투마저 훼손합니다. 스텝백이라고 불리는 이 보안봉투는 영국에서 지난 2006년 항공기에 대한 액체 폭탄 테러 시도 때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전 세계 항공 관계 당국이 테러 예방을 위해 각각 실정에 맞게 제도화했는데 우리나라도 국토부 고시로 따르고 있습니다. 스텝백에 있는 것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절대 훼손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훼손할 시에는 그 내용물을 압수당하게끔 그 법은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나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다 풀어가지고 그걸 뜨는 사람을 현장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느냐. 저희는 딱히 방법을 못 찾겠더라고요.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 버려진 포장재가 넘쳐나니 수거에 만만치 않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비닐 포장들하고 에어캡 포장, 그다음에 심지어는 지금 박스, 종이박스. 높이를 차리기 위한 수단을 쓰는 그런 그 쓰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많이 보내요. 공항 안전이 우선인 상황에서 큰 손님 중국 보따리상이 달갑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